구성이 탄소 배출도 또 연관돼 있고요. 에코프로도 연관돼 있고 2차 전지는 다 연관돼 있어. 켄트로닉스 자 지금 21선 올라뛰면서 2위 선 갖고 움직이는데 2위 선 갖고 써보세요. 자 켄트로닉스 2위 선 그린케미칼 자 11선 갖고 써보세요. 에코프로 H 지금부터 2위 선 갖고 썼는데 깨졌죠. 21선 이 자리 예, 손절가 7만원 잡고 써보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줄 수도 있으니까 7만원 1위선 깨지면 나오라 그랬는데 예. 자 세종호 5위선 갖고 써보시고요. 추세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SGC인가? SBC인가? SBC 에너지, 5일선 갖고 써보세요. 유니드. 자, 손절가 7만 900원 잡았고요. 이 자리 손절가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9만 9천원에서 한번 체크하자고요. 이건산업 들어가셔야죠. 이건산업 좋은 회사인데 저평가 우량주죠. 그냥 들어가세요. 지금 자리에서는 이건산업 나도 한번 수익 내고 나왔던 종목인데 고생 좀 하다가 수익 냈는데 들어가세요. 그냥 손절가 잡지 말고요. 15,000원 올 때까지 그냥 들어가세요. 15,000원까지 들어간다 손절을 잡지 말고. 재무 볼 것도 없어요. 좋아야 되게 안사롬 데코 이것도 들고 가야죠. 이 두 종목 내가 고생했던 종목인데 이것도 중장기로 한번 들고 가세요. 안사롬 데코도 다시 한번 이렇게 가요. 손절가 잡지 말고 2,000원 부근 오면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이건 산업 안사롬 데코 다 재무구조 한번 볼까요? 다 좋은 기업이에요. 저평가 자산 대비 45% 저평가고요. 844억짜리인데 작년에만 49억 적자가 났네요. 시총은 3,000억, 부채는 1,600억, 유보율은 83%, 800억에서 83%니까 뭐 한 600억 정도 있네요. 원재재하고 현금하고 재무구조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예. 이건 산업도 마찬가지로 재무구조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산 대비 56% 저평가고요. 단 한 번도 적자가 없죠. 당기 순이익은 작년 2021년도 대비 2020년도가 좀 적게 나왔네요. 자, 이건 산업, 한솔홈 테크 얘는 그냥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십시오. 관용목에 넣어놓고 싶다. 이쪽에 자리 있나? 그럴 데가 없네. 아, 야스 정리해버려. 치워. 인베니아도 치워. 네.
사랑님 피하라지 말어. 왜뭐 피하라로 사랑님이 많이 해. 자, 안전을 홈택 것까지 했고요. 티케이지 휴캠스 이평선은 이 친구 이제 5일선 올라탔으니까요. 5일선 갖고 써보세요. 5일선 에코바이오 수소 관련 테마 갖고 있죠. 자, 에코바이오 한때 나도 고생하고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인데 이쪽에서 정리하고 나왔죠. 에코바이오 홀딩 하시고요. 손절가 여기 잡고 4,300원 잡고 일단 200일선 이걸 돌파하는지 한번 보고 결정하자고요. 5,500원 그래서 한번 체크 한번 하자고요. 자, 클라우드에요. 자, 클라우드에요. 기업 분석만 좋으면은 메리트 있는 차트네요. 자산 대비 52% 저평가고 544억짜리 작년에 흑자, 올해도 흑자, 계속 적자에다가 부채도 적고요. 부채가 아예 없네요. 유보율도 꽤 있고 자, 손절가 잡지 마시고요. 그냥 들고 가세요.